28절까지 말씀으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다니엘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을 때 그 신앙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기대를 하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어린 나이에 나라가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실 바벨론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 하나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지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삽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뜻을 정했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을 지키며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해가시기 시작하는데 바로 다리오 왕의 총애를 입게 되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의 뿌리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마다 그래요. 몇 대에 걸쳐서 교회를 섬겨가고 정말 그 아버지가 있던 자리에 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어떤 이끌리심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나온 이제 새 가족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로 이분이 아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담임 목사의 눈에도 들고 성도들의 눈에도 들고 하면서 교회에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심지어 이제 장로님까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 시기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꾸 이렇게 존중해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 왔을 때 마치 친정집에 왔던 친정집을 찾아온 딸처럼 그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먼저 이 교회에서 자리 잡은 성도들이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이 자꾸 교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막 총리가 되고 이러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모략을 세웁니다. 결국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다니엘을 음해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죽음의 수렁에 빠진 다니엘을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펼치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하개척교회 목회 그렇게 오랜 한 7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7년 짧은 기간 아니거든요. 그 기간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앞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수원에서 사실 세리동이 못 사는 동네입니다. 수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못 사는 동네예요. 그 거기 또 큰 세류 성당이라고 제가 그때 막 갔을 때 아주 그 성당을 크게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 못 사는 동네.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도대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아멘.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가 된 다니엘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내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의 직업이 하찮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의 운전대에 그 버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에서도 거룩한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한다. 그럼 여러분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란 말이죠. 또 내가 옷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옷을 사간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야, 그 옷 어디서 샀어? 그렇게 흡족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우연히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다. 성실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제가 많은 목회자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한 게 뭐냐, 자신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단 말이죠.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밭이 풍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농부가 말해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그냥 제때 일하지 않고 밭에 풀이 가득하고 있잖아요. 풀이요, 곡식을 먹습니다. 아시죠? 곡식이 녹아버린다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127개 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관리를 통해 전국을 다스리는데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3명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근데 워낙 출중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지 않아도 눈에 열불이 나는 이 다른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어떻게든 저 다니엘 저거 제거하자 이제 이러면서 약점을 찾았는데 약점을 찾을 수가 있냐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조 섞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털어도 먼지 나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약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약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결국 이제 모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뭐 기도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인생에 어려움이 늘 있어요.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가 속을 세기도 하고 뭐 그냥 그래요. 공동묘지 가서 물어봐요. 그분들이 다 그 얘기할 거예요. 네. 살다 살다 난 이런 것도 경험했다가 그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근심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렇다고 미리 눈에다 흙 눈치는 말고. 어쨌든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뭐가 항상 있다?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인생의 밑바닥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연예인들, 탤런트나 영화배우들도 보면요, 무명의 기간을 오래 지냈던 배우나 탤런트들은요 롱런을 합니다. 여러분 유재석 같은 경우도 보세요. 유재석 여러분 아주 저기한 기간이 길었습니다. 근데 잘 준비했더니 그냥 어느 텔레비나 틀면 대상은 유재석이 나오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 무명의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빨리 유명해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루 세 번 시간을 정해 기도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계획한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올무삼아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특정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세 번씩 기도했다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세 번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그 척추장애인을 그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예수 이름을 이제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특정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다니엘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그 이유가 뭐예요? 정당화했거든요. 한경진 목사님도 신사참배했고 말이죠. 언더우드 그 장로교 대표로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 그 선교사도 그걸 괜찮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본은 천황이 뭐예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뭐예요? 천황에게 절한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갖죠. 조상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설 명절이든 언제든지 이렇게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왕의 칙령 문서에 도장이 찍혔음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렸어요. 뭐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연약해요.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번에 이태원 그 저기 뭡니까 그 살인 사건을 이렇게 담당했던 그 당시 이제 검사였던 분인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던지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은 그것 자체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싶으니까 그냥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스스로 죽지 말자. 죽여주는 설교야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 보자 말이죠. 자,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특정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냐고요? 대부분 중단하죠. 그리고 이런 마음 가질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살아서 우리 교회 거미줄 제거도 해야 되고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30일 동안만 참아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제가 목회라면 깨닫는 게 뭐냐?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정립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정립해 주십시오. 정말이에요. 통장 만들라니까? 기도 통장 만들어. 그래서 한 시간에 만 원, 겸손하게 만 원만 잡자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직접 쓰란 말이에요. 그 통장 그 파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딱 써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한 시간 만 원씩 해가지고 하루 세 시간 한 3만 원 아니에요, 그지? 그럼 한 달이면 얼마야? 90만 원이라고. 기도의 분량이 크신 분들은 한 시간에 3만 원 쳐도 괜찮아. 아니면 뭐 10만 원 잡든지, 하여간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인생의 고난과 환란이 다가올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심각할수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근육입니다. 근육도 자꾸 쓰면 어떻게 알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알통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우리 저기 아버지들은 특별히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자꾸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좀 세게 해 주란 말이에요. 세게.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결국 다니엘이 칙령을 어겼다는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이제 던져지죠. 자,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왕이 칙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기대한다고요. 근데 다니엘이 어디 들어갔다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 들어갔다고요? 풀무 속에 들어갔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더니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밖에서는 사자굴 안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어떤 상황이요?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누가 와 계셨다? 하나님이 와 계셨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정면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지시를 어긴 죄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누구든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바뀌길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길 원하고, 또 우리 몸된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비결이 뭐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기도로 끝을 봐야 돼요. 기도로. 믿습니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주어지물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성도들에게도요 시련과 연단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낙심해 있을 때 괜찮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 엄마 힘들어 죽겠어요. 아빠 힘들어 죽겠어요. 괜찮아, 아빠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믿음의 선포를 하란 말이에요. 아멘. 힘들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희망을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신라는 자녀들을 향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왜 하나님이 운행하고 왜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 우리 권사님 꽃꽂이 해놓으셨습니다만 이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어요? 우리 보라고 만드신 거라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래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진리세요. 막 선포하세요. 그냥. 치료받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까? 기도의 줄을 놓아버렸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펴고 말았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하고 괴로운 아픔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